네 오늘 주시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살리는 빛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보고 우리가 삼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거죠. 삼무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한 현대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런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무능력한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어, 세상에 나가면, 또 바깥에 나가면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데, 실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가 무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립니다. 하는 일마다 일이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답답하고 꽉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열심, 그러니까 될 수만 있다라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덤비는 거죠 이런 틀린 열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되어진다 싶으면 그곳에 완전히 유독스럽게 집착을 하고 심해지면 중독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막 밤낮 게임에 매달리고, 심지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방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방에서 다 해결하면서 오직 게임에만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니까. 점점점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뭔가 도피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한 거죠. 그러다가 찾은 곳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만큼은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출하고, 마음껏 펼쳐내고,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있게 일정한 성취감도 따라오고, 즉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거기를 누가 이제 하지 못하게 하면요, 제지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폭력과 폭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은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처로 술, 알코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과 약물로, 어떤 사람은 쾌락과 폭력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삼포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집값은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 백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이미 아예 취업을 완전 포기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하면서 그냥 평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연애 포기하고 연애는 꿈꿀 수도 없는 거죠. 연애를 포기하니까 당연히 결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니까 당연히 출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지금 아이들이 차고 넘치지 바깥에서는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서 이제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요즘 1인 가구 시대, 그래서 지금 서울에만 수십만 명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겁니다. 그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해서 마트, 편의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도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포기하느냐, 이제는 희망과 미래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매년 하위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8위, 그 삶의 만족도도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떤 빛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 되시는가? 이 세상은 철저하게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뭐 좋은 소식, 좋은 내용은 거의 없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뉴스 내용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다 사건, 사고. 그런 뉴스를 보면, 야,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나라가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 무려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가 아니고 뭐가 있냐면 OECD 국가 중에서 12년째 자살률 1위, 또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 부채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당뇨 간질환 대장암, 사망률 1위, 실업률 전가폭 1위, 낙태율 1위, 그리고 양주 소비율 1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걸로 1등 해야 되는데, 전부 다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세상에서 안 좋은 걸다 모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1위 하고 있는 항목이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이란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일반 평민들한테는 이 형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왕에게만 왕을 지칭할 때만 형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마치 왕처럼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창조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런 창조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흑암에 대한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나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가 감히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납니다.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자신을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지구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장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장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단이 과, 과연 어떻게 인간을 속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가뜩이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이 아담이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신 창조주 하나님이 될수 있구나. 그 말에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명이 나무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즉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거죠.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그 불교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바로 작은 부처다. 네 안에 큰 우주가 담겨져 있다. 유에이지를 비롯한 명상을 하는 모든 종교단체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자 전략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고 네가 바로 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이런 데막 몰두를 하는 겁니다 몰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열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정과 올무와 틀이 되어져서 이 속에서 재앙과 저주를 겪으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과연 살리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두 번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즉,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할까요? 빛이 없으면 당장 우리가 식물, 나무,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생명에도 위협이 찾아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하루 종일 뿌옇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태양빛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당장 식물, 나무 생명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 태양빛 안에는 엄청난 위력이 들어 있습니다. 세균을 다 박멸시킵니다. 그리고 광합성,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물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이 비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태양빛이 아니라 전기빛이 아니라 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2 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이라.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육관에 병들어 있는 심각한 질병 시대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우리 아산병원,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완전 기업이죠. 그 병원에만 하루에 약 2만 명이라는 환자가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기 일산백병원 중환자실에 임재임종기도를 부탁받고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중환자실은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에다가 다 구멍을 뚫어서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은 그런 사람들이 한 3, 4 0 명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중환자실도 지금 병실이 없습니다. 병실이 모자랍니다.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대형 병원 우리 입원실에 들어가려면 백을 써야 될 만큼 대기해야 될 만큼 정신 병원도 이미 병실이 모자라서 환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작년 4월달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어떤 집에서 잠을 자던 이 아기 아빠가 자신의 3살이 된 딸과 생후 6, 9개월 된 아들을 칼로 찔러서 숨기,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자고 있는 아내에게도 상처를 입힌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 남자가 자던 중에 환청, 환청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이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 차라리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상에 시달린 거죠. 알고 보니까 평상시에 이 남자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망상과 환청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들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했겠죠. 다 죽이라고. 어차피 너도 죽을 거니까 네 가족들 고통받는 거 보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세살된 딸과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뭔가 시달렸다는 거죠. 평소에 시달리고 보고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심신미약 환자로 인해서 이제 형을 감량받게 해 달라고 뭐이 이런 재판 기사가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육신의 문제 이전에 정신의 문제 이전에 이미 근본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겁니다. 교통사고로 아니면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해서 다리가 불구가 된게 아닙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DNA가 형성되기 전부터 창세기 3장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이미 그 사람에게 덮친 겁니다. 이러한 안전뱅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어디죠? 성전 미문 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한번 성전에 다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한번 구걸하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안전병에게 필요한 것은 실은 동전이 아니라 육신적인 봉사가 아니라 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될 때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심지어 대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혀 손대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시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일산에서 대신방 캠프를 하면서. 한 집사님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대신방을 봤는데, 친척 한 분을 초대해서 이제 그분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실은 이 친척분이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신학도 이제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밤마다 귀신을 보고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 아예 혼자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이제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가지고 예배에 이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캠프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대신방이 아니고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그냥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어떤 재앙도 저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살아나고 치유되죠. 대신방 캠프를 하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대신방 캠프를 하면서 늘 평소에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학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교를 안 가는 거죠.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제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이제 대신방 캠프를 받으니까, 그도 엄마 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아들, 좀 어떻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평소에는 이 아들이 뭐, 새벽까지 하고, 이제 오전에는 거의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잠자는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가니까 깨어 있더라고요. 이제 방에 있는 거죠. 그 엄마가 이제 막 두드려서 막 성화를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이제 인사하러 나온 거죠. 그건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저한테 잡힌 거죠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외로 순수하게 복음을 다 듣더라고요 다 듣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집중할 때에 기도에 집중할 때에 오랫동안 그 사람을 붙잡아 왔던 흑암과 어둠이 빛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살아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후회와 낙심과 자책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소통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모든 아픈 마음, 닫혀있는 무너져 있는 그 마음과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날마다 사모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쳐지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옛 틀, 과거의 틀, 불신앙과 상처의 모든 틀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언약의 틀로 138의 틀로 60도 가지 전도자의 삶의 틀로 여러분이 새롭게 날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그리고 현장과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므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